지난해 3월 8일 오후 6시 30분 부산 광안터널을 지나던 4.5톤 트럭이 이내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전소됐네요. 어떻게 완전 다 땄네. 저 되게 큰 트럭이라 정말 큰 불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터널 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네. 네. 앞뒤가 막혀 있으니까. 공기도 안 빠지고 질식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더 위험했던 그리고 사고였어요. 그리고 구조 차량이 진입하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어둡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한 광안터널은 총 길이가 1,090m입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출구에서 약 500m 거리로 하필이면 터널 한가운데였습니다. 와, 진짜?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요. 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려는데 출구도 멀고 연기 때문에 앞도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터널 안에 가득 찬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은 운전자들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 그리고 큰 화재로 번지면 이게 차량에 옮겨 붙거나 막 이러면 저 안에 불길이 다 타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 길이 막혀 있었잖아요. 네. 소방차는 어떤 길로 올 거냐. 그게도 쉽지 않고. 그게 무섭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후 단 25분 만에 2차 사고는 물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 현장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응? 25분 만에. 터널에 뭐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나? 깨끗하게. 차가 횟감 옮기는 차라. 물이. 아. 광안대교의 그 해운대로 회를 싣고. 작가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는. 네.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 부산하면 회 아닙니까? 아, 시민의식이네. 이야, 일사불란해. 일사불란해. 정말. 멈추세요, 아저씨. 아저씨, 차 주세요. 당시 터널 안에 있었던 사람은 총 200여 명. 마치 이전에 이런 상황을 수십 번이고 훈련한 것처럼 일사천리로 신속하면서도 침착하게 사고에 대처했고요. 저럴 때 혼자 살려고 난리치면 난장판 되고 있는 건데 한 명이 저 흐름을 깨면은 다 죽는 겁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은 차들이 그냥 차로 위에 서 있어서 소방차 지나갈 자리가 아예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다 비켜준 거예요. 이게 또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더 붙이세요, 붙이세요 하는 분들도 나오고.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와, 200명의 부산 어벤져스다. 시민들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라면서 빛나는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터널 속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을 수습했던 사람들. 자칫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함께 이겨낸 사건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에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 12,547kL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띠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는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시장이 뭔 먹고 살아,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갯벌. 그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변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것.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개혁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 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도 아니지?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 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탁,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라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17톤. 금모기 이전의 금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에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모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폐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숨어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만은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잘하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웃끼리 뭐 모르고 지낸다,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훈훈한 소식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 기분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몸으로 새의 모자를 살린 이웃들. 지난해 9월 4일 아침 7시 무렵 러시아 노부시비르스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연기가 치솟는 3층 창문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여기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애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3살, 4살 난 두 아들을 키우던 엄마 류보프 파블루니냐였습니다. 아유, 어떡해요. 아이들 너무 어린데 이게 사고 나면 대처를 잘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잠에서 깬 파블루니냐가 두 아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할 땐 이미 집안이 화염에 휩싸인 뒤였고 불길은 점점 새의 모자를 향해 다가왔는데요. 아유, 어떡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곧바로 아이들을 안고 필사적으로 창가로 향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파블루니나의 목소리를 들은 이웃들은 곧바로 화재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소방대원을 기다리기엔 언제 뜨거운 불길이 이 새 모자를 덮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바로 그때!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뛰어들어간 이웃. 잠시 후 그가 손에 들고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이불이었습니다. 야, 순식간에 그런 판단했네. 진짜. 그리고 그 순간 한마음이 된 이웃들의 손길은 일사불란하게 이불로 향했고요. 있는 힘껏 이불을 펼친 사람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믿음 하나로 파블루니나는 3층 창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냈습니다. 더 어려워. 애기는 주변적인 더 어려워. 어떻게? 근데 이게 잘 떨어뜨려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와, 근데 진짜 보는 것만 해도 진짜 심장이 내려왔네요. 아, 이게 저게 사실 좋은 뜻으로 한 거지만 아이가 또 다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도 어쨌든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빨리 받아야 되니까. 사람 본능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근데 마을 사람들 한두 분이 아니네 보니까. 다 합심해가지고. 그렇죠. 아이들을 무사히 받아낸 이웃들은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을 다독였고요. 이번에는 엄마 구출 작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언제 불길이 위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웃들은 4층 창가에서 파블루니나가 있는 3층으로 밧줄을 내려줬고요. 윗집에서? 그 덕분에 그녀 역시 무사히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모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모두가 합심을 했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피하는 사람 없이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일처럼 나서서 구하는 거잖아요. 토네이도와 맞서 싸운 텍사스 영웅들. 2017년 4월 29일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 당시 도로를 달리던 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강물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다 저렇게 됐대? 토네이도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와,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거든요. 불고 있죠. 저거 되게 위험한데. 문도 안 열릴 거야.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극한의 공포를 느끼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거센 물살 때문에 차 문이 열리지 않았고요. 꼼짝없이 침수된 차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칫 끔찍한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이봐요, 괜찮아요? 우리가 구해줄게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구세주처럼 등장한 사람들.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한 남성들이 차량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다급하게 급류로 뛰어듭니다. 급류로? 어머, 어떻게 어떻게 저기 계시네. 한두 분이 아니네.
본인도 떠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물이 금방 불어나. 네. 지금 저 성인 남성이 가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겨우 간다고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하던 시민들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또 뭐야? 아기가 있다고? 아기가?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4개월 된 남자아이와 18개월 된 여자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묶여 있을 거 아니야, 또. 묶여 있죠. 카시트니까. 이 어린 남매를 구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만든 초인적인 힘 때문일까요? 시민들은 간신히 어린 두 남매를 구조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아우, 진짜 그랬어? 나왔어. 지금 저거 맞죠? 빨간 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네, 빨간데. 네. 옷 입으신 분. 빨리 인공호흡 해야지. 아이고. 아기가 살았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안타깝게도 이 구조된 아이들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어떻게 해?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작고 소중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빠르게 심폐소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제발. 울었다. 우와! 와, 웬일이야. 웬일이네. 진짜 웬일이니. 오, 진짜 다행이다. 아, 저 숨소리가 미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냥 행인이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와. 그렇게 시민들은 꺼져가던 생명을 살렸고요. 이후 구조된 아이들의 부모까지 가족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합니다. 아유, 웃는 거 봐. 다행이다. 아유, 살았다. 아유, 다행이다. 건강하네. 세상이 각박하다. 사람 원래 악한 존재다. 이런 거 얘기 듣다가도 저런 거 보면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희망은 있죠. 네. 테러 위기를 막은 영웅들의 정체. 2019년 11월 29일 영국. 이슬람 극단주의자 우스만 칸이 일으킨 테러로 안타깝게도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테러범 우스만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테러 당시 더 큰 피해와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 뭐야. 맞서는 분들이 계셨네. 대단하죠. 소화기 아닙니까? 근데 총 들고 있잖아, 소라. 경찰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의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후 2시경 런던 브릿지 인근의 한 전시관에서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폭탄 조끼로 무장하고 양손에 흉기를 든 테러범 우스만이 모두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폭 테러의 위험 속에서 전시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황급히 대피를 하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요리사, 전시관 직원, 행인들, 이민자들까지 똘똘 뭉쳐서요. 주변에 보이는 물건들을 탁친 대로 잡아 그에게 맞섰습니다. 와. 그리고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소자까지 이 테러범에 맞서며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테러범이 있으면 되게 공포스러웠을 거라고. 정말 목숨 걸고 용기 있는 대단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럼요. 엄청 용기 있는 거지 이게. 자, 그런데 시민들의 진압이 이어지자 전시관을 뛰쳐나온 테러범 우스만.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런던 브릿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런던 브릿지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한 사람은 소화기를 분사해 우스만의 시야를 가렸고요. 또 한 사람은 건물에 전시 중이던 고래 뼈를 가져와 휘둘렀고요. 야. 지나가던 시민들도 차에서 내려 그를 걷어차고 흉기를 빼앗는 등 어머. 함께 힘을 합쳐 테러범 우스만을 제압해 대형 참사를 막아낸 것이죠. 사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내 용기가 모두를 구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테러 위기를 막아낸 위대한 팀. 너와 나, 우리가 함께라면 그 어떤 위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